머리가 이렇게 날리면 얼굴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가리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인생이. 세상에, 저 광대가 이렇게 없었다고요? 심각하다. 안녕하세요. 오늘 풀TV에서 촬영을 하게 된 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술을 하려고 오셨어요? 오늘은 이중턱이랑 V라인 광대의 지방 흡입 하러 왔어요. 이런 지방 흡입이라는 시술을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러면 막 긴장되거나 떨리거나 이러시나요? 엄청 떨려요. 엄청 떨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방 흡입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제가 증명사진이나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면은 몸무게가 똑같은 친구랑도 제 얼굴이 훨씬 더 높대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살을 제가 아무리 빼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잡히는 살만 좀 교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컴플렉스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빵떡으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감미연 스타일로, 감미연씨 스타일로 이렇게 가리고 다녔었어요.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그러다가 이제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머리가 확 날리는데, 머리가 이렇게 날리면 얼굴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엄청 이게 그만큼 이렇게 있다가 가리고 다니다가 이렇게 되면은 맨날 이렇게 가리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인생이. 실제로 만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날씬하시네요 라고, 실물이 더 낫네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 눌렀을 때 들어가는 살 요것만 좀 정리가 되면 진짜 100% 만족할 것 같아요. 수술 후에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일단은 증명사진을 찍으러 먼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증명사진으로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보정된 카메라나 이런 거 말고 증명사진 먼저 찍어서 전후를 비교해보고 싶어요. 이 카메라를 보고 수술해주실 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최대한 많이 많이 쭉쭉 뽑아주세요. 민망스. 이제 수술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 아, 너무 더워요. 혹시 아침 모두 날씨 싫어합니까? 수술하는 날 이렇게 더워도 되는 겁니까? 진짜 궁금한 거 있었는데요. 후드티는 왜 가져오실 거예요? 후드티. 지금 이 날씨. 이 날씨. 35도! 아니, 거기 병원 주의사항에 써있더라고요. 아, 모자가 있는 후드티를 입고 오시는 거. 태어나고 챙겨왔는데 너무 더워요, 진짜. 이거를 입었어. 짐이 되셨네. 짐이 됐어. 혹시 지금 생각하시는 외모 점수로 놓으시면 몇 점 정도 되세요? 6점이었는데 수술하고 나면 8점 되지 않을까요? 2%는 어디 가시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냥 집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냥 세수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타고난 거. 잘 가겠습니다. 하시더니 진짜 잘 갖고 이제 쉬는 거예요. 힘들 때 같아. 빠질 때면 살점이 떨어진대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진짜 아예 못 되신 분도 있어요. 피 탈성이 진짜 좋아야 돼.
세상에. 저 광대가 이렇게 없다고요? 미쳤어요. 와 대박. 저기요. 없어. 살이.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광대를 선생님한테 많이 뽑아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여기가 없어요. 이거 대박이야. 지읍이 짱이에요. 지읍 사랑입니다. 원장님 바로 갈게요. 일단 저는 광대에 이중턱, 그 다음에 V라인 했고요. 지금 한지 일주일 됐어요. 일단은 병원에서 주는 땡기미가 있는데 이거를 잘 때 계속 땡기미를 하고 잤더니 금방 멍이나 붓기 같은 거는 사라진 것 같아요. 광대를 제가 선생님한테 집중적으로 많이 빼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옆으로 봤을 때도 웃을 때 튀어나왔던 이 살들이 없어져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일단 좋은 점은 거울로 내 얼굴을 봐도 확실히 갸름해진 게 보이고 이렇게 옆으로 봐서 웃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촉감은 아직 제 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도 뭐 차차 나아진다고 하니까 좀 경과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주일 차 결과는 대만족입니다.